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곧못 먹을지도 모르는 바다 생선, 횟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노포 중에 노포인데요. 예전에 노포 분위기를 찾으러 이전 가게를 찾아갔더니 새로운 횟집이 오픈해서 영업 중이더라고요. 익산의 영등동 먹자골목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이전한 횟집입니다. 가격이 많이 현실화되었더라고요. 임대료가 비싸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춧가루를 제외한 모든 게 국내산입니다. 여느 횟집과 비슷하게 기본 찬이 차려집니다. 저렴한 횟집과 고급진 횟집의 차이는 생물의 수산물이 얼마나 나오느냐, 냉동을 얼마나 사용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겠죠? 생물이 많이 나오면서 저렴하면 정말 가성비 갑이죠. 고추냉이는 가루를 쓰는 듯합니다. 반찬들이 깔리기 시작하네요.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전복, 멍게 기본으로 나옵니다. 미역국이 나왔고요. 이건 들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소라이고요. 문어, 숙회도 나옵니다. 갑오징어 데친 것도 나오는데요. 방금 데쳤는지 따뜻하네요. 저는 초장에 고추냉이를 풀어서 찍어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맛나더라고요. 산낙지인데 오늘따라 힘이 없네요. 어묵과 가오리찜. 이것도 냉장이 아닌 방금 쪄서 나옵니다. 낙지, 아니, 쭈꾸미 호롱이네요. 갈치, 팥꽁치, 도미 지느러미 구이도 나오네요. 조개찜인데요. 가리비, 꼬마, 동죽, 백합 등 다양합니다. 낙지도 방금 데쳐서 나옵니다. 초밥은 1인당 하나씩. 과메기, 간제미무침, 채소 초무침, 콩, 왼포도, 번데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콘치즈, 새우튀김. 이 새우튀김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새우튀김이 냉동식품을 쓰는 듯하네요. 연시 얼린 것도 줍니다. 메인입니다. 새꼬시. 이렇게 보면 얼마 안돼 보일지 몰라도 양이 꽤 많습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일반 회와 또 다른 맛. 이곳의 매운탕은 별도의 가격을 받습니다. 5,000원. 우럭 매운탕 맛이 좋습니다. 소주를 부르는 안주로 최고죠. 화장실인데요. 여자용은 핑크핑크, 남자용은 블루블루. 익산의 노포 횟집 영등동 도시바다였습니다.